This time, 이번엔 his father didn't strike him. 그를 때리지 않았다. The hand came even faster than the blow had. 때리기보다는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아버지 손인데요. Than the blow had. 그 때릴 때보다도 came even faster. 훨씬 더 빨리 움직였다. The same hand. 그 똑같은 손이에요. 어떤 손이냐 하면은 that had set the can on the table. 그 캔을 지금 기름통 가지고 뭐 붓고 어쩌고 있는데 그거를 테이블에다 딱 놔요. 그런데 어떻게 놓냐면 with almost excruciating care. excruciating은 몹시 고통스러운입니다. 참기 어려운. 아주 고통스러운 듯이 주의하여 테이블 위에 기름통을 놓아요. 그 다음에 flashing from the can toward him. 플래시하면 번개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캔을 쥐고서 그거를 테이블에 놓았겠죠. 그럼 놓자마자 번개처럼 손을 어디로 움직이냐면 toward him, 사티를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Too quick for him to follow it. 너무나 빨라서 그가 따를 수도 없는, 눈으로조차 그 움직임을 따를 수 없는 그렇게 빠른 동작으로 번개같이 손이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막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뭐라고 이제 사티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흘리거나 뭘 하면 안 되니까 놓을 때는 휙 놓을 수는 없겠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놓아야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조심스럽게 놨다는 게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놓자마자 바로 손이 오는 거죠. 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gripping him. 사티를 움켜쥡니다. 어떤 부위를 움켜쥐냐면 by the back of the shirt. 셔츠의 뒤를 움켜쥡니다. 이게 번역본들에는 멱살이나 앞자락 이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옷의 뒤쪽이니까 등 쪽이죠. 그리고 등 쪽이라는 게 뒤에 또 나옵니다. 날개축지 그 부분에 옷을 꽉 틀어쥐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틀어쥐고서는 and on to tiptoe. tiptoe는 발끝으로 걷게 하다는 말이죠. 까치발로 겨우 이렇게. 왜냐면 어른이 애를 뒤에서 등 뒤 어깨 쪽지 있는 부분을 꽉 틀어주고 번쩍 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약간 대롱대롱 발끝으로 그 상태가 되겠죠. 예, 그겁니다. Before he had seen it, quit the can. 소년이 그것이, 그것은 손이죠. 손이 quit 하면은 떨어지다, 놓자마자. 그러니까 그 손이 그 통을 놓는 것을 보기도 전에 거의 번개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손의 움직임을 요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장 처음이 어땠습니까? 손이 빨리 움직였다는 말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지금 요 긴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은 the same hand, 요게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고 의미상의 수로로 ing꼴로 되어 있는 게 flashing, gripping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어떤 표정이냐, 아버지의 얼굴은 the face, stooping at him, 몸을 숙여가지고 그를 봅니다. 사티를 in breathless and frozen ferocity. 그러니까 이 소년은 등 뒤를 움켜쥐어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거죠. 예, 숨가쁜 그리고 얼어붙은 포악함으로 소년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목소리가 나오죠. The cold dead voice. 그 차갑고 죽은 목소리. Speaking over him. 힘은 사티입니다. 이 소년. 소년 위로 해서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to the older brother. 형한테 말해요. 형이 저쪽에 있죠. Who leaned against the table. 테이블에 기대 있어요. Chewing with that steady, curious, sidewise motion of cows. 계속 이제 입담배 씹는 얘기가 나오고요. 계속해서 steady, 그리고 curious, 별나게, 특이하게. sidewise 하면 옆쪽으로죠. 옆쪽으로 motion 움직이는 겁니다. Of cows, 소의. 소가 여물을 씹는 거를 혹시 보셨나요? 우아래 턱이 좌우로 요렇게 sidewise motion을 하면서 지푸라기 여물을 씹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입담배를 씹는 거죠. 별나고 특이한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것도 문장이 길어졌죠. 네, 옆에서 사티가 뭐라 이제 했으니까 아버지가 하고 있던 거를 놓고서 번개같이 손을 움직여서 틀어지고 그런 장면입니다. 얼굴 표정하고 또 그 옆에 있는 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Empty the can in the big one.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마저 하라는 거죠. 그
캔을 비워라. 어디에다가? Into the big one. 그 큰 통에다가. 비워가지고 큰 통에 채우라는 말이죠. And go on. 그리고 계속해라. I'll catch up with you. 내가 너를 따라가겠다. 지금 이제 형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거예요. Better tie him to the bedpost, the brother said. 아예 그를, 사티를 침대 기둥에 묶어두는 게 좋을 건데요. 형이 말합니다. Do like I told you. 말한 대로 해. The father said. Then the boy was moving. 그리고 소년은 움직였다. 이 소년은 누구냐면 이제 사티인 겁니다.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맥락을 보시면 어떤 상태로 움직이고 있냐면 he's bunched shut. bunch 하면은 단단히 접히게 만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셔츠가 아버지가 이 등 뒤에서 날개축진들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켜져서 틀어쥐어진 셔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the hard bony hand 요거는 아버지의 굳고 뼈마디가 있는 그런 손인데요.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between his shoulder blade 어깨뼈죠. 어깨뼈 사이에 아버지 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위에 옷을 꽉 틀어지고 번쩍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들렸어요. 그 다음이 his toes just touching the floor. 발가락이 그죠? 마룻바닥에 닿아요. 질질 끌려가는 거죠. 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across the room 그 방을 가로질러요. 그리고 into the other one 그 다른 방으로 가요. Past the sisters, 누나들이 있죠. Sitting with spread heavy thighs in the two chairs over the cold hearth. 그 식은 차가운 난로 위에 그 두 개의 의자 위에 앉아 있어요. 육중한 허벅지를 펼친 채 앉아 있어요. 그 두 누이가. 거길 지나요. 그 다음에 to 어디로 가냐면 where his mother and aunt sat. 엄마와 이모가 앉아있는 side by side 나란히 앉아있는 on the bed 침대 위에 어떤 상태로 the aunt's arms about his mother's shoulders 이모의 손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고 있어요. 이게 지금 두려워서 뭐 옹성거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도 지금 긴 문장으로 처리가 됐죠. 소년이 움직입니다. 등 뒤쪽에 아버지가 날개죽지는 사이를 꽉 틀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질질 끌려가요. 발가락은 마룻바닥을 거의 닿듯이 합니다. 이 방을 지나요. 다른 방으로 가요. 누이들이 있고 거기도 지나요. 그 안쪽에 가면 어머니하고 이모가 있어요. 서로 어깨를 옹성거리고 있어요. 그 장면이 지금 하나로 딱 포착이 되고 있죠.